많이 놀라셨습니까? 이제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. 은혜 갚겠다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건 진짜 좋았는데. 즐기는 기다. 그 과부인 척 하면서 그 시아버지한테 집 패고 댕기는 거. 다른 인물들 10명 목숨 거뜬히 해내니까 뭐 즐기게 두자. 가실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고 하니 일단 마을로 함께 가시죠. 장과부님과 같은 방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. 이거 뭔데? 참말로 감사하구먼요.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라. 그러면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. 홀례식 때 뵐게요. 아, 어차피 우리도 내일 배 탈 낀데 자고 같이 가져와. 안 돼요. 어째서? 보고 싶어서요. 아니 보고 잡아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라? 못해 나간 지 사흘도 안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? 원래 어제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. 아니 바다가 겁나 싸나웠잖소. 배가 안 떴겠지. 아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? 에휴, 내가 고로꼴 안 봤는데 과부에 대한 거시기가 참말로 없는 사람이야. 아니 비록 올 때만 되면 요렇게는 사람 염장을 질러댔어. 온다! 온다! 조심히 가요. 너 돌아왔구만. 비서 짓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워. 넘어져 천천히 와. 멈춰 서퍼린 그 길 속에 이씨야. 바람 타고 스쳐가는 고운 향기를 만나 별빛 가득 밤하늘이 그대의 눈을 닮아 이렇게 반짝거리가 불어오는 바람결이 그대의 미소를 닮아 이렇게 소중한 걸까. 내가 지기 아이 참 참 아이 참아. 내 업보다 업보 아.